기술 경쟁력이 중요한 중소기업. 하지만 고가의 연구 장비와 장비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고민이신가요? 연구기반 활용 사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를 위해 제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장비와 장비 전문 인력 서비스를 지원해드립니다. 정부 지원금과 기업 부담금을 합쳐 만들어진 온라인 바우처로 제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장비 및 전문 인력의 전문 서비스 이용료를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기반 활용 사업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의 기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합니다.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요건에 맞고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연구기반 활용 사업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공유 확산형은 연구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하며 KTR의 장비 이용료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집중형은 공유 확산형 중소기업 중 심도 있는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을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7천만 원까지 이용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연구집중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KTR 담당자에게 연구집중형 지원 목적에 타당한 기업으로 추천을 받아야 참여 가능합니다. 연구기반 활용 사업의 사업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중소기업이 연구기반 활용 사업을 지원받으려면 먼저 가까운 KTR 지원에서 장비와 전문 인력 서비스에 대해 상담 진행 후 연구기반 공유 시스템에서 연구 장비 활용 계획 점검표를 작성하여 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리기관인 한국산학연협회에서 사업 승인이 완료되면 연구기반 공유 시스템에 기업 부담금을 납부하여 바우처를 구매하고 필요한 장비와 전문 인력 서비스를 예약합니다. 승인된 장비와 전문 인력 서비스를 활용하여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험과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 분석이 완료되면 KTR에서 결과물을 발급받아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기반 활용 사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중소기업과 함께합니다.